네, 민선 8기 1년을 맞아서 시민단체에서 시정평가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평가에서는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나타내는데요. 과정과 절차보다 결과를 우선해서 민의를 반영하지 못하는 행정편의와 소통 부족을 문제로 꼽았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민선 8기 광주시 강기정호가 출범한 지 1년. 광주 지역 시민단체가 1년간의 시정을 평가하면서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나타냈습니다.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3일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의 시정을 돌아봤습니다. 경실련은 총평을 통해서 민선 8기 1년은 기대와 실망의 교차, 추진력과 불통 등으로 요약할 수 있는 엇갈림의 시간이었다면서 이르긴 하지만 도시철도 2호선 예산 확보, 미래차 국가산단 유치, 광주 공공항 이전 특별법 제정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긍정적인 평가로 돌봄 서비스를 상향시킨 광주다움 통합돌봄과 자립준비생년 정책, 무등산 정상개방 등을 꼽았습니다. 반면 성과에 대한 조급증과 과정과 절차보다 결과를 우선해서 민의를 반영하지 못하는 행정편의 그리고 소통 부족은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시민단체의 존재 이유는 권력과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강기정 시장의 1년에 대한 평가는 견제와 감시를 넘어 남은 3년에 대한 바람과 응원까지 더했다는 점을 먼저 밝힙니다. 강기정호의 부정평가로 오르내리는 키워드는 불통입니다. 경실련 또한 불통을 주장하면서 시민참여의 기본은 소통임에도 불구하고 시장 본인의 불통 이미지를 생각의 차이 혹은 정책에 대한 이해도 부족, 심지어는 프레임이라고 몰아붙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예로 보육교사 해고로 인한 민주노총과의 갈등과 광주 상생일자리재단 통합을 둘러싼 한국노총과의 갈등, 공공기관 통폐합 중 시의 소통 부족 등을 말했습니다. 특히 지난 민선 7기에는 쓴소리 위원회를 운영할 만큼 다른 의견도 들었는데 이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준비의 부족과 도시계획위원 선정 불투명성, 풍암호수 원형보존 방침 번복도 부정평가로 꼽았습니다. 본인이 혹시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지 않았는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듣지 않았는가? 쌍방향 소통 과연 됐는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정치적으로 반영하느냐 안 하느냐는 다음 문제고 들어주기가 됐어요. 그게 중요한 거죠.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 시민단체의 1년 시정평가. 경실련은 끝으로 지난 1년이 광주 발전을 위한 디딤돌을 놓는 시간이었다면 앞으로 3년은 민선 7기에서 이어져온 사업과 함께 강기정호만의 성과를 내야 할 시기다라면서 정책 추진에 있어서 공공성과 공정성, 투명성 제고와 시민 참여 확대를 통해 보다 더 나은 광주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CNB 뉴스 정철입니다.